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뭐 나누고 있지만 아, 그 채연 씨, 정채연 씨가 그 첫사랑의 아이콘이 됐다고요. 아, 네. 수지의 줄에 있는? 그렇죠. 와. 여진구 씨라고 지금. 실제로 여진구 씨가 동갑이라고. 아, 네. 아, 아, 아. 어떠세요? 여진구 씨랑 같이 해보니까. 많이 믿음을 줬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경력이 되게 많은 친구잖아요. 그쵸. 제가 너무 이제 현장도 너무 아직 어색하고 낯설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서 모르겠다고 이분 하면은 같이 고민을 해주고 그러니까 많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오히려. 에이. 제가 그 드라마를 봤는데 기찻길에서 이렇게 어부마하고 가는 신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때가 정말 새벽이었어요. 새벽, 완전 새벽이었고 저는 그냥 엎혀서 이제 자면 되는데 이 친구는 어부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제 미안한 거예요. 완전 체력적으로도 힘들 텐데 그래서 제가 나 보기엔 이래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 몸무게 오 되게 안 돼. 약간 무슨 이제 드라마 대사 같네. 오 진짜. 아니 오히려 이게 드라마가 대사 같네. 내성이가 나한테 괜찮아 나도 운동 많이 해서 잘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이 대사가 진짜 무슨 첫사랑 아니, 진짜 약간 대사가 소나기가 소나기 느낌 드라마가 남자 배우들은 저럴 테니까 저 개그맨들은 좀 달라요. 왜요? 왜요? 아 개그맨들은 없자마자 너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 이러고 맺히거든요. 여자들은 그래서 멋있어. 아니, 설레겠다.